2020년 11월 8일 새벽 12시 52분입니다. 정신은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 많이 한 것 같고요. 지금 바이든이 승리한 것 같긴 한데 아직 그 정확한 거는 뭐 재투표도 있고 해서 재관표죠. 재관표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소송권으로 해서 좀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바이든으로 이제 가닥 잡히는 것 같고요. 이제 친환경, 그린 뉴딜 뭐 이런 쪽이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북주 같은 경우도 중간중간 오르긴 할 텐데 일단 미국 민주당 쪽에서는 북한에 그다지 관심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마 대북주보다는 이제 방산 쪽 먼저 신호가 올 확률이 높습니다. 미사일 몇 번 날리고 ICBM이죠. 네, 그거 날리고 나서 대북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에스텍스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차트가 보면 뭐 큰 변화는 없어요. 지금 11월 한 중순 그리고 12월 한 말 정도 한 크리스마스 전일 확률이 높은데 그때 이제 흥하해운 건으로 해서 PK빌보는 이제 완전히 넘어왔고요. 그쪽 감자 그리고 유상증자 뭐 투자 이것저것 해서 그때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흐름 자체는 5,100원까지는 왠지 안 와줄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합니다. 이 정도에서 이제 반등 나오기는 쉽고요. 다시 6,100원이나 6,400원 이 정도 한번 또 찍고 다시 횡보가 나올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아직까지는 특별한 입질이 없었고요.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5,600원에 딱 매도 기준 잡고 보셔도 단타로 한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2,300 적으면 한 50 정도 50에서 한 많게는 한 4,500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2% 정도 수익은 볼 수 있는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루하신 분들은 에스텍스 중공업 보겠습니다. 여기가 흐름 자체는 이제 올라가는 느낌이고요. 여전히 또 이런 윗골이나 이런 게 나왔을 때 또 빠지기 좋은데 일단 4,200원까지는 안 나왔죠. 4,200원, 4,400원 정도 꺾일 확률 높으니까 또 잘 보시면 되고 그린 뉴딜 쪽 내 탄력을 받을 확률이 좀 높아졌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주봉으로 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한 요 정도 요 배당락 여긴가 대략 한 운 좋으면 2-3만원 정도까지는 금방 치고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잘 계산하셔야 되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 평단도 낮고 비중도 좀 어느 정도 제법 돼요. 이제 분기 보고서 기다려야 되는데 에스텍스도 마찬가지지만 잘 나왔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테마성으로 해서 좀 더 올라갈 확률은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계속 홀딩이에요. 네, 단타 할 수 있는데 일단 안 하고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시아나 항공 여기가 무상 감자죠. 3분의 1 정도 감자 한다고 아마 뉴스가 떴던 것 같아요. 갑자기 확 떨어져서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요 정도 가격이면 뭐 매수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매수를 할까 하다가 안 했어요. 안 했는데 했으면 어느 정도 수익은 좀 나왔겠죠. 네.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분기 매출 잘 나왔더라고요. 아마 아시아나도 그럴 확률도 있고 아시아나항공 계열사 중에서 뭐 리조트나 뭐 이런 것들 지금 매각 준비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감자권이 조금 가장 크긴 해서 헬릭 스미스랑 좀 비슷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내려왔을 때 다시 사서 짧게 먹고 빠지는 거를 단기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금호 쪽 뭐 계열사긴 한데 이쪽 검찰 수사도 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유심히 보면서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 정도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여기서 혹시 추매하셨다면 이제 매도 부분 익절하시면 될 것 같아요.
키스트 보겠습니다. 키스트. 네, 춤에 잘 했습니다. 춤에 많지는 않은데 춤에를 원래 좀 비중을 예전에 좀 요때 많이 줄여놔서 워낙 적은 상태라서 한 그 정도 산 것 같아요. 비중 없는데 뭐 그 정도. 아직도 비중이 크진 않은데 11,000원 이하면 뭐 괜찮아요. 지금 12,000원 이하도 괜찮으니까 좀 중장기로 봤을 때는 괜찮다. 근데 키스트가 항상 그렇듯이 매출이 잘 나오지가 않아요. 지금 나중에 자회사 상장하는 그 시기까지는 좀 잘 버텨야 됩니다. 분기 보고서 혹시 마이너스 나서 좀 더 내려와 주면 그때 매수하셔도 괜찮다라는 점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길게 봐야 되기 때문에 요럴 때 지금 잘 담아두시면 돼요. 네. 푸른 기술 보겠습니다. 푸른 기술이 바이든 덕에 살짝 올랐어요. 대충 15,000원 근처 와도 매도해도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마 단타 하시는 분들은 물렸던 분들 포함해서 제법 매도 많이 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상승이 트럼프 때문에 네 올랐죠. 트럼프 때문에 올랐는데 단기적으로는 좀 더 빠질 수 있다라는 점, 또 10,000원 이하로 내려왔을 때 좀 많이 담아 놓으시면 이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1년 정도. 지금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그 관련 그 대북 쪽 외교 라인 짜는 게 대략 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고 거기서 또 준비를 하게 되면 이번엔 탑다운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꽤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한국에서 뭐 적극적으로 어필하지 않는 이상은 오래 걸릴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하락을 예측해 봅니다. 중간중간 급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일단 통일부 장관이 장관인가요? 이인영이라는 분이 뭐 좀 이것저것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그래서 역시 단타를 보시면 되는데 잘 보시면 12,000원대에서 잘 안 꺾여요. 13,000원 이하로 잘 안 내려가는데 또 한번 크게 한번 조정이 오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화지우비 여기는 좀 거의 안 보고 있어요. 지금 단일가기 때문에 더 많이 빠져줘야 메리트가 있고 그때 한번 봐야 될 텐데 여기 보시면 한국화지우 있죠. 이쪽을 더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경남제약 같은 경우 여기가 매출이 잘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여기도 좀 매수는 좀 잘했어요. 적당한 제 평단이 거의 요 정도 되니까 지금 거의 한 0, 플러스 한 4에서 한 6% 정도까지 왔다가 다시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또 이때 추매를 잘해서 평단도 뭐 크게 뭐 나쁘지 않고 여전히 수익 중인데 레모나 매출이 잘 나왔을 것 같은데 아마 아직 분기 보고서가 안 나와서 그런 것 같은데 조만간 또 10,000원까지는 또 금방 찍어줄 것 같아요. 네. 헬릭스미스 여기가 매도를 했습니다. 제가 18,000원대 샀고요. 사실 짧게 먹고 한 번 더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18,700 요 정도 한 번 더 왔었거든요. 분봉으로 보시면 아는데 19,000원대 팔고 다시 살려고 했는데 18,700원 아래로 좀 다시 걸어놨거든요. 근데 이렇게 18,700원 부근 딱 찍고 올라와가지고 약간의 수익 정도 봤고요. 요날 좀 많이 올랐어요. 보면 21%까지 올랐잖아요. 21%까지 올라서 단타 하시는 분들 아니면 매집 하셨다거나 아니면 평단 관리 하시는 분들은 요때 털어내셨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다시 20,000원 아래로 내려왔죠. 웬만하면 19,000원 아래에서 매수를 다시 할 것 같고요. 좀 길어지긴 한데 요 정도에서 계속 아마 유지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쪽 삼상 뭐 하지혈 뭔가 뭐 있던데 그 삼상이 성공하게 되면 꽤 많이 오를 확률도 높습니다. 일단 12월달 유증권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 유증 들어가고 호재뉴스 뜨고 올라가면 팔 건데 지금 목표는 대략 50,000원 정도 보고 있어요. 이 정도 그 정도만 해도 수익이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좀 더 봐야 되니까 이 정도로만 하고요. IHQ
여기가 사실 뉴스가 뜨긴 떴는데 그 딜라이브 이제 매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3사가 다 참여한 것 같다. 그리고 LG U+ 쪽에서 또 뭐 얘기가 오간 것 같다라고 하는 게 뜨긴 떴습니다. 아직 추측성이라서 특별히 뭐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다시 한 1300 초반까지는 안 올 것 같은 느낌이긴 해요. 증시만 안 밀리면. 네. 이 정도에서 반등이 뭐 일단은 요날이 이제 단기 매도가를 한번 찍어줬기 때문에 조정이 오면 그 이후에 한번 올라갈 것 같고요. 재무제표가 아마 분기 보고서가 이번에 좀 안 좋게 나왔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시고 한 번 더 내려오면 다시 한 요 정도까지 왔을 때 추매해서 다시 또 털어내시는 거를 이제 추천드려요. 저 같은 경우는 추매한 거는 일단 매도는 안 했고요. 이때 추매 언제 했는지 기억도 안 나네요. 아무튼 추매했는데 그 이때 매도할 수 있었는데 조금 더 길게 보고 최소한 1600 정도는 찍었을 때 그 추매한 거는 이제 정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 대략 한 2500원에서 3000원 정도 급등이 나온다면 그때 전량 매도할 거기 때문에 일단은 시작은 할 것 같아요. 조만간 느낌은 그렇습니다. 네. 다음에 화천기계가 네. 그 이번에 그 김경수 도지사 건도 해서 입고해서 12월 23일 날이 이제 정경심 교수 재판 날인데 이때 정해질 텐데 아마 일부 유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때가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검찰에서 7년을 때렸던데 좀 오바죠. 어쨌든 뭐 정치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어쨌든 빠지면 네, 매수를 들어갈 준비를 항상 하고 계셔야 됩니다. 덱스터 보겠습니다. 여기는 뭐 큰 흐름이 없어서 이제 뭐 코로나도 뭐 지속적이고 해서 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고요. 좀 빠져주면 요 정도까지 만약에 빠져주면 그때가 매수 타이밍이니까 대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우메디칼 여기가 특별히 뭐 보이는 건 없습니다. 여기 뭐 그냥 구경만 하고 있어요. 조만간 이제 시진핑 올 때 탄력 한번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이제 잘 보시면 되는데 분기 보고서 나온 이후에 건드시는 게 좋습니다. 인트로메디 여기도 마찬가지로 급등 나올 확률이 좀 많아요. 많은데 분기 보고서 나오고 문제 없으면 그때 작업을 하시면 좋을 거예요. 네, 지금 가격 정도면 단타 수익 보기에는 괜찮은 가격이긴 한데 분기 보고서 이제 보고 작업하세요. 그다음에 수성 보겠습니다. 수성이 느낌은 좋았는데 역시나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갔고 이 정도면 이제 단기로 봤을 때는 이제 매도해도 되는 지점이에요. 혹시 추매하셨다면 매도해도 무관한 뭐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흐름상 더 올라갈 것 같긴 한데 거래량도 그렇고 차트 모양도 그렇고 위로 한번 윗꼬리는 심하게 한번 내주던가 급등 나올 확률은 높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분기 보고서 보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성은 전에 정지가 한번 됐었기 때문에 이 두 종목보다는 그래도 안전하다 볼 수는 있어요. 네. 다음은 IG비전 보겠습니다. 여기 내년에 이제 전국 학교 뭐 어디까지인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와이파이 설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탄력이 나올 텐데 그때까지 잘 이렇게 매집을 하셨다가 4,000원부터 매도 구간이니까 뭐 역량껏 매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계약하려면 대략 한 코로나 문제만 없으면 또 한 4-5개월 남았네요. 그죠? 그 전에 설치를 할 거니까 계약 전에 해야겠죠. 그러니까 아마 한 1월이나 2월 정도 아마 입지는 나올 것 같습니다. 안 되셔도. 네. 하고 그다음에 윙이푸드 볼게요. 윙이푸드 분위기 좋습니다. 지금 요때 뭐 트럼프 때문에 올라갈 뻔 했는데 빠졌어요. 대신에 뭐 유니온 머트리얼 이런 데가 좀 탄력이 받았죠. 윙이푸드 같은 경우는 이제 광군제가 11월 11일입니다. 빼빼로데이 요 날인데 요때 지금
탄력이 크게 나올 수도 있어요. 아마 사상 최대 매출이 나올 수도 있어서 그걸 대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1700원이 목표였죠. 여기서부터 이제 매도가였는데 2000원으로 올렸습니다. 2000원 이상 찍으면 그때부터 매도를 시작을 할 건데 최종 목표는 제 바람이지만 한 100% 수익 이상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50에서 100%인데 어디서 팔지는 그때 상황 보고 결정할 것 같아요. 일단 분위기 상당히 좋습니다. 은봉 뜨고 더 올라갔죠. 네, 요런 거 좋아요. 네. 그다음 SN코어 여기가 뭐 특별히 뭐 흐름은 없습니다만 장기로 봤을 때 요 정도 가격 좀 더 떨어지면 좋고요. 4,000원에서 6,000원 사이 이때 계속 매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날 보겠습니다. 다날이 좀 오를 듯 하다가 좀 빠졌는데 지금 5,000원에서 계속 걸리기 때문에 이때 매수해서 5,000원 찍으면 매도하는 것도 초단기적으로는 괜찮아요. 괜찮고 2차 상승이 나올 때가 됐어요. 이제 분기 보고서가 하나씩 나오니까 그때 뭐 최소한 6,000원까지는 찍을 것 같고요. 더 올라가면 8,000원까지도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 좀 사장님이 좀 이것저것 사업을 많이 벌리고는 있는데 차라리 배당 같은 걸 좀 더 해서 했으면 주가 방어나 이런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좀 뭐 하는 쪽은 그래도 뭐 공유 경제에 맞는 쪽도 하고 이것저것 많이 하긴 하던데 손해를 좀 많이 보는 회사입니다. 뭐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넥슨 GT 드디어 월요일날 제가 그때 매수를 한다고 했었죠. 많지는 않아요. 소액이긴 한데 매수를 했습니다. 11,000원대 매수했고 지금 조금 뭐 올라서 뭐 수익이긴 합니다. 일단은 많이 못 산 게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뭐 소액이라도 이제 수익 중이긴 하고요. 요건 그냥 계속 들고 갈 생각이고 나중에 던파 모바일 출시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중국 쪽으로 런칭이 되면 그때 이제 매도를 할 생각입니다. 일단 뭐 요 정도 가격도 썩 나쁘진 않은데 이제 증시 밀렸을 때 다시 빠져주면 그때 타이밍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EID 보겠습니다. 2차전지 쪽이 좀 오르긴 했어요. 지금 뭐 바이든 영향도 좀 있을 것 같고 해서 영향은 있는데 300은 다시 한번 찍어줄 것 같긴 해요. 여기 때 293까지 갔었는데 296인가 7이 VI였거든요. 그때 거까지는 가지 못했고 월요일이나 화요일 네, 이 정도까지 가면 300은 일단 한번 찍어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상승이 더 나올 확률이 높아요. 일단 350을 일단 매도 기준으로 잡긴 잡았는데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350 기준이고 이때 밀리는 거 보이면 바로 전략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 패키지 여기는 뭐 포장재 쪽 조금 조금씩 오르고 있는데 아마 분기 보고서 잘 나왔을 거예요. 뭐 테림 포장인가요? 네, 그쪽 포함해서 여기도 코로나 테마주긴 해서 아마 분기 보고서 잘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4,000원까지는 무난하게 한 번은 더 갈 확률이 높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일제지 여기가 제가 금요일날 제가 매수를 들어갔는데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고 5,000 초반 네, 이 정도 그리고 4,965 이 정도 되네요. 이때 좀 매수를 했고 호재가 좀 떠가지고 어느 정도 탄력은 나올 줄 알았어요. 이때도 좀 어느 정도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항바이러스 원지 개발 성공 이게 떠가지고 조금 더 올라갈 줄 알았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일단 4,950 전에도 기준을 이 정도 잡았기 때문에 평단이 지금 5,000원 정도 돼요. 5,000 초반 정도 되는데 큰 무리 없이 수익은 보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5,200원에서 5,600원 사이 매도 잡고 있고 아마 그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분기 보고서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증시가 크게 밀리지만 않으면 수익은 보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JCF도 우아 깨끗한 나라우 마찬가지로 흥국화재우 요거랑 단일가 매매이기 때문에 일단은 스킵을 할게요. JST나 여기가 예
트럼프 덕분에 한번 올랐는데 잘 보고 있진 않아요. 저번에 그 좀 뭐 횡령권인가요? 뭐 이런 게 좀 뉴스가 나와서 안 보고 있는데 대략 이것도 어느 정도 가닥은 잡히는 것 같습니다. 네. 개성공단 테마이기도 해서 그런 것도 좀 잘 보시면 좋은데 저는 일단 좀 불안한 종목은 매수는 안 하기 때문에 이제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니언 머트리얼 여기가 정말 피날레에 가까운 트럼프 덕에 정말 미친 듯이 올랐고 지금도 이렇게 거래량이 엄청난데 끝물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이렇게 마지막까지 네 이렇게 좋습니다. 훅 빠지기 정말 좋은 타이밍입니다. 혹시라도 물려 계시는 분들은 뭐 저라면 그냥 손실이라도 월요일날 바로 매도를 할 것 같아요. 이제 완전 끝이지 않을까. 거의 예전 한 요 정도 수준? 네, 높아야 한 2,500원? 네, 2,000원에서 2,500원 요 정도면 요 정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히토르 가격은 좀 올라가고 있다고는 하네요. 네. 그 다음에 대한전선 여기 뉴스를 안 봤는데 요즘에 안 봤지만 뭐 어느 정도 바닥만 찍고 보면 상승이긴 하죠. 위에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뉴스를 안 찾아보고 있는데 여기도 전에 말씀드렸던 지금 매각권이 좀 있죠. 그 부분 잘 살펴보시고 일단 1,000원 그 부분까지는 한 번씩 찍어주니까 예, 그거 감안해서 추매했다가 비중 크신 분들이나 뭐 물량 관리하시거나 아니면 평당 관리하시는 분들은 요 부분에 좀 매도해서 관리를 좀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한국가스공사 여기도 뭐 트럼프 때문에 쭉쭉 빠진 것 같아요. 이러다가 다시 바이든 넘어오면서 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여기도 LNG 쪽 이제 좀 시설 확충도 좀 늘어날 것 같아서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아직은 뭐 낮은 가격이 아니라서 그냥 일단 지켜보고 있습니다. 포스코 여기도 꾸준히 잘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 지금 호재 뉴스가 꾸준히 나오고 있어가지고 더 올라갈 것 같긴 합니다. 일단 좀 내려오더라도 20만원 아래가 괜찮다고 저는 뭐 일단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증시 혹시라도 좀 많이 꺾이면 그때가 타이밍이 될 것 같아요. 혹시라도 뭐 단타 들어갈 수 있긴 한데 단타 칠 만큼의 뭐 거래량이나 뭐 큰 흐름은 없기 때문에 타이밍 보일 때 그때 들어가겠습니다. 한국카본 여기가 만원이 딱 기준인데 어느 정도 좀 조정이 왔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여기도 LNG 관련해서 탄력이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보셔야 돼요. 네. 대한제분 여기 조금만 더 떨어지면 한 요 정도까지 떨어지면 매수하려고 했는데 타이밍이 좀 안 나왔습니다. 어쨌든 좀 다시 올라갔고요. 혹시라도 기회가 오면 매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시가 좀 밀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아마 분기 보고서 3분기나 4분기 정도 4분기 정도면 꽤 잘 나올 것 같아요. 곰표 맥주도 있고 식품주들 영향이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는 뭐 조용합니다. 그 다음에 몇 개 더 있는데 요즘 제가 요즘은 아니고 몇 달 전부터 계속 보던 종목들입니다. 뭐 특별한 건 없고 여기 HMM이죠. 현대상선 여기가 만원 딱 목표 네 단기로 목표 보고 있었는데 일단은 이렇게 찍어줬고요. 더 올라갈 것 같긴 해요. 지금 여기 거의 배가 없어서 컨테이너가 없어가지고 수출을 못한다고 하니까 뭐 더 올라가는 거는 확실하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증시 밀리거나 아니면 뭐 스윙 같은 식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상당히 많이 올라갈 확률 높습니다.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특별한 거는 없고 한진중공업은 이제 에스텍스 때문에 보는 거고 흥하이온도 마찬가지고 시푸드 쪽은 나중에 있을 뭐 여기도 있지만 네 일단은 오염수 문제 때문에 보고 있고 컬러레인은 지금 어디죠? 윙이푸드랑 엮어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에스텍스 엔진은 이쪽 뭐 그렇게 해서 여러가지 같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개 더 있는데 일단 요 정도만 늘려놨고요. 밑에는 그냥 제가 그냥 보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기는 특별히 뭐 설명드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M게임 같은 경우 제가 단타로 수익을 좀 몇 프로는 아니지만 좀 봤습니다. 10월달 열흘강호 M 모바일이죠. 이쪽 10월 매출이 엄청 잘 나왔다고 하는데 11월도 잘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열흘강호 같은 경우에 지금 아직 연재가 안 끝난 우리나라 만화죠. 만화인데 중국에서 엄청 인기가 많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열흘강호 게임이 상당히 매출을 많이 올려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